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볼 건데요. 이분은 지난 시즌에도 봤었어요. 두 번째 연속으로 이제 출연을 하는 래퍼가 되겠습니다. RPT TC예요. 사실 제가 뭐 래피탈의 팬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고, 하지만 제가 래피탈에 아직 모르는 멤버들이 많습니다. 제가 MCK나 뭐 제이슨 딜라나 오리진 같은 래퍼들은 많이 알지만, 제가 RPT TC가 출연한다고 해서 작년에 있던 랩비엣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해서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코치들한테 올패스를 결국은 받았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또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쇼미더머니를 또 보면 이렇게 뭐 이전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다가 다음 시즌에는 갑자기 막 우승 후보가 되고 우승을 하는 래퍼들도 막 있었거든요. 뭐 예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BY 같은 래퍼가 그랬죠. 그래서 2021년에 RPT TC는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이번에도 가사도 모르고 그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RPT TC의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쩐지 처음에 등장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치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는 그 표정이야. 딱 이 장면 있죠? 모자 탁 벗어 던지고 딱 나오는 장면 있죠? 전 이게 제일 멋있었어.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지 못해도 뭔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의지도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거고 대단한 거예요. 좋습니다. 신발은 보니까 추측인데 졸던 13탄 희각 게임을 신은 걸로 추정이 돼요. 아, 이전보다 훨씬 좋다. 와, 확실히 지난 시즌 한번 나왔으니까 경험이 쌓인 거야. 긴장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예, 인간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면 안 돼요. 여봐, 패스하잖아 이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코치로부터 올패스 받았어요. 아,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야, 이제 올패스도 받았으니 뭐 자신 있지 이제. 그냥 그 제스처나 그 쇼맨십 느낌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야, 이번 랩비엣에서는 MCK에 이어서 TC가 활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격양되는 느낌 빼면 다 좋은 것 같아. 곡 제목이 Fly to the Sky인가 보다. 계속 그게 들려.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죠?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오니까 패스를 받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팀 리메스틱이 되었죠? 제가 작년 랩비엣에서 본 TC의 모습은 약간 개구쟁이? 장난기만 하는 래퍼인 것 같은데, 이번에 느낌은 딱 장난기 그런 거 빼고 되게 진지하게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멋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딱 패스 받고 나니까 약간 표정이 달라지면서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쇼미더머니는 뭔가 참가자가 프로듀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프로듀서가 페일을 누르거든요? 페일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방식이 오히려 달라서 여기는 오히려
드디어 이제 패스를 눌러야만 이제 아 이 사람이 넥스트 레벨로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시스템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막 기뻐. 그러니까 패스를 딱 누르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아 이제는 나의 시간이 왔구나, 내가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그게 참가자한테 표정이 드러나. 재밌어요, 재밌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